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볼륨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며 울렁거리는 사운드를 연출하여 연주자와 청자에게 몽환적인 사운드를 전달하는 트레몰로. 연주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페달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어떠한 사운드보다 따뜻하고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스러운 이펙터입니다. 팬드앰프의 트레몰로 사운드에서 시작한 이 이펙터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들만의 개성을 녹여 매우 다양한 모델로 탄생되었으며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트레몰로 페달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대의 이펙터고요. 젠페달스의 빅7,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의 그라비타스, 오리진 이펙츠의 리바이벌 트램, 바이어스 트레몰로,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환상적인 트레몰로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의 트레몰로 페달을 테스트를 해봤고요. 카테고리만 같지 완전히 셋다 완전히 다른 그죠. 너무 페달이었다. 소리 결이 달랐죠.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트레몰로 페달 같은 경우는 대략 코러스 페달보다 많이 바꾸면서 많이 사용을 해봤거든요. 아, 트레몰로 많이 쓰시나요? 트레몰로를 많이 썼었어요. 트레몰로를 많이 썼었는데, 예전에 제가 접했던 트레몰로랑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트레몰로랑 그 뭐랄까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운드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새 브랜드다 항상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죠, 그죠. 정말로 압도적인 사운드를 자랑하는 브랜드고요. 이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각 브랜드마다 특징이 정말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 자체에 다시 한번 재미도 느끼고 감동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세대의 트레몰로 를다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트레몰로 페달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와우 같은 페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고. 근데 있다 하더라도 자주는 뭐안 쓰고. 자주는 안 씁니다. 근데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모듈 계열은 그래서 이제 그 멀티로 그쵸. 이제 개발된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저기 G8 시스템 제품, 시네스타 뭐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드라이브라든가 공간계에 투자할 때는 되게 좀 아낌없이 맞습니다. 이제 독립적인. 가는데 모듈에서는 이제 사실 발이 살짝씩 걸리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래 그래서 보통은 코러스는 거의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원래 그냥 무조건 필수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멀티로 넘어가지 않았나. 근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아날로그 독립적인 이 게다가 트레몰로 고가의 트레몰로. 고가의 트레몰로입니다. 그래서 뭐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 께서의 그런 추세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오늘 들어보셨듯이 그 사실 이거는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그 멀티 형태로 된 모듈계가 집합된 그런 페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씩 아쉬워요. 그러니까 조금씩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다만 많이 쓸수 있다라는 거지 그쵸, 그 그쵸. 입자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지금 오늘 이새 브랜드 뭐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굵직굵직하다. 이게 결국에는 디지털 기기들이 발달되지만 이 아날로그의 사운드는 확실히 아직은 또 다른 너무나 다르고 이그 펀칭감이라든가 이제 굵기 같은 거를 야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게 넘어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아직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트레몰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이제 장르적으로 봤을 때 모던 락 밴드라던가 아니면은 또 모던 락에서 또 요즘 또 레트로 음악에서 많이 쓰고 있죠. 뭐 사실 팝에서는 그렇게 딱히 많이 쓰이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뭐락 장르에서도 많이 그렇게 보진 못했는데 뭐 그런 워시 밴드 뭐 모던 락뭐 아까 말씀드린 레트로 같은 음악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사이키델릭에서도 종종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정 장르에서 이제 자신의 감성적인 걸잘 표현하고 싶은 뮤지션들은 또 오늘 이세 제품 중에서 이건 내 성향인 것 같아 라고 골라 가시면 될것 같은데 이 그라비타스 같은 경우는 쓰기가 편리하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운드를 궁극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힘들 그죠, 거예요. 멀티급이죠. 멀티급이라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만 또 이제 비싼 만큼 기능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워낙 또 덕후적으로 파고드시는 분들은 막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자신의 음악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밴드 음악에서 이 트레몰로를 쓰는 게 음악 전체, 10곡이면 10곡 전체 중에서 1할 이상 차지한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10곡 중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한 번씩 딱딱 들려주기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해 주신 멀티 계열의 이펙터를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을 왜 이렇게 가격을 비싸게 주면서 이 트레몰로를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앨범을 녹음할 때 정말로 저희가 12곡이 들어간 1집 앨범 중에서 마지막 곡에 그 뭐지? 드라이브랑 모든 볼륨이 끝까지 극대화되고 나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에 쩍쩍쩍쩍쩍쩍쩍 소리를 내기 위해서 트레몰로를 60만원짜리를 한번 구입했다가 녹음하고 판매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자기가 이 트레몰로 사운드로 한번 끝을 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옵션인 것 같고 자신의 음악에서 이제 양념처럼 사용을 해야 된다. 트레몰로의 느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쪽으로 안 오셔도 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지만 다가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던 트레몰로이기 때문에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평소에 트레몰로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사운드 들어보시고 매장 오셔서 방문하셔서 사운드 들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기 위해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